지우고 언제나 사랑하는 난 충분해. 항상 너를 지켜줄게. 자, 각자 미션부터 어떤 거였고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보죠. 자, 일단 우리 신동이부터. 제 미션은 팬의 물건을 받아서? 키스한 후 다시 전달해주기.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물건이 보고 있어요? 예스 외치는 순간 그 사람의 모자를 잡아서 키스하고 바로 없어. 그런 다음에 짱! 짱! 강제적으로 뺏은 거 아니지? 건데. 선민이가 쓴 거야? 달라요. 달라요! 자, 일단 뭐야? 달라요! 일단 종이부터 보자. 분명히 나는 응원 도구라고 쓴 것 같아. 응원 도구에 키스하고 돌려주기. 일단 응원 도구. 응원 도구 이렇게 흔들고 있었어. 아이, 모자는 응원 도구. 진짜로 모자를 흔들고 있었어. 아니, 어떤 모자는 좀 애매하다. 아니, 근데 모르겠어. 일단 신동 애매해. 아, 신동 탈락이야. 내 여기는 꼬맹이 마시기. 어? 어? 물 꼬맹이. 아 그래서 계속 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야? 그거 마시기야. 자, 여우. 나랑 뭐? 자, 규현. 자유형, 배영으로 헤엄치기. 아, 내가 한 거다.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다가 딱 끝났어. 배영도 하고 딱 끝났는데 그 다음에 예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고 다시 또 했어. 아, 그 다음 그냥 또 했어. 마무리 엔딩 던져. 버전? 마무리 던져. 규현! 성공! 저는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벗고 발수 세 번 하기. 보고 물구나무 서기. 동해 서버. 자, 은혁이. 나 탈락. 맨발로 뛰어다니기. 아, 근데 일단 나는 좀 애매했던 게 뛰어다니기라는 그 기준도 이게 한 바퀴인지 아니면 뭐 어디서 어디까지 뛰는 건지 그것도 약간 애매해서 일단은 중앙 무대에서 이렇게 크게 돌아서 다시 중앙 무대까지 이렇게 약간 뭐. 그래서 맨발 걸었어? 치마를 벗고 일단은 나는 음향, 왜냐면 이게 무대가 막 무대를 뛰어다녀야 되니까 맨발. 그냥 달라. 자, 이런 거 아니야. 자, 비보이 기술 일명 가위차기. 가위차기를 했어요. 가위차기 했어. 근데 아 잠깐만, 예선이 뭐였다고? 내가 원하는 정확한 비보이 동작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면 달라. 내가 원하는 건 가위차기야. 이렇게. 영턱스크랩 하는 거, 영턱스크랩.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걸 했어. 형이 말한 건 영턱스크랩인데 형이 한 건 세븐이야. 세븐이지. 형이 말한 건 영턱스크랩. 형이 말한 건 영턱스크랩.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주면 안 돼? 간단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원한 거? 네가 원한 거? 이거란 말.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이거 내가 원한 거. 이거는 그러면 너무 전문적인 거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 오케이. 예성 성공. 성공이야? 성공 성공. 자, 시원이. 나는 중앙 무대를 애벌레로 한 바퀴를 돌기. 애벌레로 중앙 무대. 애벌레? 이게 벌레 같아야 돼, 약간 진짜 애벌레 같아. 아니 이거 공백인지 애벌레인지 이게 정확해야 돼. 뭐야? 난 은혁이를 기억하고 이런 거. 그래?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 분뱅이가 약간 앞다리가 길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맞아, 이렇게 했어. 맞아. 맞아. 슛!
나는 무대에서 접영하기 이런 거야. 근데 접영? 내가 이걸 배우로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스! 뒤로 했어. 접영했지? 그 다시 이렇게 했어. 야, 접영은 이거 아니야? 돌린 다음에 꼬물꼬물 거리다가 아니야. 아니야. 뭐야. 꼬물꼬물 왜 그래. 야, 그거 던지고! 이렇게 더 리얼하게 했어요. 정확히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해서 툭 풀어놓고, 돌려서. 우리 둘이 하는 거야? 어, 게임 정해. 어떤 걸로? 삼색으로 해? 가위바위보! 묵직밥! 가위바위보 한 판! 나 여장으로 보고 싶지 않잖아, 진짜로. 아, 진짜 보고 싶어. 솔직히 내가 여장하는 거 뭐가 재밌어? 이겨, 그러면.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아니, 공항에서 하는 건 재밌어. 나 지금, 나 지금 7년째 여장이야. 슈퍼쇼에서만 4번 여장이야. 신동아, 근데 공항에서 여장하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전설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이기면 돼, 이기면 되는 거야. 담아! 50대 50이다. 과연 여자는 누가 할 것이니? 아, 신동이냐, 은영이냐, 은영이냐, 신동이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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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다시 한 번! 잠깐만, 잠깐만. 남잔 주먹이야. 자. 남잔 주먹이야. 자, 안 되면 뒤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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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잔 주먹이지. 주먹을 아무도 안 내냐, 그게. 자, 이렇게 해서 여자는 응이야! 공항에서 메이크업 하게 된 진짜 내가 상상이네. 아, 동화상 안 해지 이거 웃긴데. 아니야. 그게 진정한 벌칙인데. 그지. 아니 빨리.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되잖아. 벌칙인 벌칙이잖아. 이거 지금 있는 자체로 벌칙이야. 더 이상 날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아, 나 진짜 이상하다니까 이거 안 돼.
있습니다. 웰컴 퍼지는 애송이라고 합니다. 웰컴 퍼지는 애송이라고 합니다. 창피하고요. 전무후무한 공항, 또 공항 패션의 종결이 아닌가요?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민폐를 끼쳤다면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자, 올어바웃 슈퍼주니어. 자, 이번 코너는 네. 우리 팬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네. 우리 멤버들의 서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슈퍼주니어의 서열아! 멤버들이 직접 정하는 슈퍼주니어의 서열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서열인 거죠? 현재 서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꽃남 외모 서열. 외모 서열. 멤버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서 1위를 뽑으면 예. 1위 뽑은 사람이 2위를 뽑고 2위가 내 좋아. 외모입니다. 매력은 배제한 채 얼굴 생김새. 매력 뺍니다. 자, 1위입니다. 하나 둘 셋 레오. 아, 깜짝 뭐야. 자, 시원 씨가 9표. 그다음에 잘생긴 동해 씨. 동해 씨 3표. 성민 씨 1표. 예성 씨 본인 한 표, 은혁 씨가 두 표, 이렇게 해서. 야, 나 두 표야? 동해 씨가 1위로! 동해! 1위! 동해 씨 정말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럼 동해 씨가 2위를 지목합니다. 제 밑이죠. 저는 제 밑에 2위로. 시원 씨가 있습니다. 동해 씨 아래에 시원 씨. 제 밑에. 규현 씨 갑니다. 5위 나왔습니다. 5위. 5위 성민 씨. 성민! 아, 6위. 이 중 살 많이 뺀 신동이. 나이스! 3파전이에요. 네. 저는 제 위로 아니고 제 밑에 사람이 누군지만 생각할게요. 네. 제 밑에 사람은. 제 밑에 사람은 은혁 씨 같아요. 은혁 씨 같아요. 오케이! 뭐? 그냥 제 밑에 사람은 은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은혁으로 가나요? 은혁으로 가겠습니다. 야, 이거 변수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2파선입니다. 슈퍼주니어 9위 쟁탈전은 은혁